여러분, 네, 오늘은 피자 세트 메뉴 먹방. 아이고, 이거 지금 이거를 제가 밑에 메뉴를 메뉴를 안 써놨네요. 아, 피자니까 여러분 그냥 네 메뉴는 쓰지 않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메뉴는 세트인데요. 요거는 버팔로 윙, 그 다음에 요거는 치즈 토마토 스파게티, 그 다음에 불고기 피자. 이거는 뭐라 그랬지 이게? 크러스트, 아니 뭐라 그러지 여러분 치즈 크러스트, 불고기 피자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짤짤이별 풍선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뭐 동생, 친구분들,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우리 끼끼님 또 50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녹화 시작 전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 우리 만개의 별풍선으로 우리 코드님께서 이렇게 또 열혈 입단을,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드아우가 또 만개 5자리 클래스로 또 포부방송에 아주 큰 지원 또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피자 맛이 아주 꿀맛이겠구만. 자, 선선님, 신선님 감사합니다. 신선님 또 초콜릿 50개 감사드리고, 여러분 자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식사하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부터, 나는 요 갈릭 디핑 소스를 항상 함께 이용해서, 아,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 마늘 소스인데 이게 그렇게 살이 찐다면서요, 여러분. 신서중님 감사합니다. 그냥 뭐 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아, 은얼린 감사합니다. 유천님께서 먹방은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감 하시면서 먹방을 시청 중에 계십니다. 갈릭 디핑 소스를. 이거야 이거. 방제 바꾸라고요? 방제 왜 바꿔요? 여러분 방제 잘못됐나요? 자, 은얼린 감사합니다. 방제가 뭐 잘못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버팔로윙 팬가입 감사합니다. 사기자님, 스파게티, 치즈 스파게티. 그냥 쌈밥 시킬 걸. 김가님님 감사합니다. 땡가 고맙습니다. 와, 근데 면이 안 익었어.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 여러분 면이 안 익었어요. 보이세요 밑에 이거 더렁거리는 거? 아, 진짜 이게 너무하잖아. 아, 소스는 맛있어 근데 짜증나게.
와, 안 읽었어. 아, 그냥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면이 살아있어요. 면이 샤프심이네. 꿀잼. 면이 샤프심이네, 꿀잼. 치즈랑 피클이랑 같이 먹으면 암이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암 걸리겠네. 내가 천천히 먹겠습니다. 아니요, 본방이세요, 나린님. 훈남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떨어졌다고요? 고등학교가 떨어질 수가 있나? 무조건 다니긴 다니잖아. 냉동닭이네. 여기서 냉장닭을 쓸 수가 없지. 이건 무조건 냉동이지. 깜뜨라 어서와. 그래도 여러분 피자가 나 일전에 먹었던 것보다 살이 났다. 그 전에 먹었던 그 무슨 피자였죠? 도미노 아니 뭐 새로 피자 새로 나온 거 먹었을 때랑 그거보다 좀 낫다. 그냥 일반 피자인데. 스타 있지. 이거 행복한 피자. 아, 스파게티 소스가 맛있어요, 여러분. 아, 면이 진짜 사푸심이야. 그거 같아,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코드가 만 개 이어서 천 개의 별풍선을. 아, 코드야도 천 개의 별풍선 무지무지 고맙다. 아, 너 진짜 왜 그러냐. 형, 맛있게 먹을게요, 형. 녹화들 중에는 뭐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디야, 미안하다. 아, 근데, 정신 차리고, 네, 먹방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 코드야, 알겠다.
젊음의 패기가 엄청나긴 하네. 나도 저렇게 패기 있었던 적이 그런 시절이 있었지. 네, 말씀하세요. 네, 저도 어제 혼났어요. 짱짤걸, 짱짱걸님 어서오세요. 아, 버팔롱이 맛있네, 먹을수록. 역시 난 닭을 좋아해. 그래 그래 알겠다. 아, 여기 피자 괜찮네. 아, 네, 내일은 방송 없습니다. 피자 메이커요. 행복한 피자집의 B세트입니다. 21,000원이요. 아니, 느끼하지가 않아요, 너만반님. 제가 원래 느끼한 못 먹는데, 느끼하지가 않아요. 담백해. 그냥 이런 일반 피자집에서 맛있는 것 같아. 별빛님 감사합니다. 제자백가님 고마워요. 피자 한 판 다 먹어본 적이 없네, 태어나서. 작은 거든 큰 거든 피자 한 판을 먹어본 적이 없어. 항상 남겼지. 별빛님 감사합니다. 아, 피자가 첫 맛은 여러분 그냥 되게 뻔한 피자 맛인데 뒤로 갈수록 중독성이 있어. 우리 쭈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1,000원이요. 맛있다. 아, 이게 빵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담백하네, 얇아서. 얇은데 빵이 되게 쫀득쫀득해. 약간 찹쌀 썼나? 배는 좀 부르네. 배는 부른데 계속 땡겨. 피자가 원래 먹다 보면 좀 질리는데 나는 스타일이 왜 이러지? 야, 맛있다. 행복한 피자. 동네 피자야. 쭈우님 맛있어. 아니 그냥 동네 피자보다 훨씬 맛있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피자 맛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원래 피자가 물리잖아요, 여러분. 안 물려. 뭐지? 뭐 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느끼한 맛이 없네. 신기하다. 뭐 형님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피자 자체가 맛있네. 아니 근데 이거 스파게티 소스도 맛있어요. 근데 안 익었어 면이. 아 그게 좀 하자야. 이게 면을 충분히 삶아서 오븐에 넣고 돌려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샜나봐. 아니? 나 4시에 라면 먹어서 그렇게 배 고프지는 않았어. 그냥 맛있어서. 왜 이렇게 뭐가 땡기지? 어제 술 많이 먹어서, 갑자기 술을 이렇게 먹어서 그런가? 밑엔 그래도 조금. 안 익었어. 소스 맛있다. 푸우의 피자 먹방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맛있게 한 끼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의 피자였습니다. 제가 원래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담백한 맛, 특이한 맛은 없어요. 그냥 뻔한 맛인데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당기게 만드는 그런 뭔가 아쉽게 만드는. 지금 한 두 조각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좀 아쉬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네. 좀 이런 적은 처음인데 피자를 먹으면서.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